모르는 코스인데 한 방에 성공해버리네. 따신유 역시 대단해요. 예. 오늘은 18번 코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로 가는.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따십니다. 겨우프입니다. 동물학과입니다. 루키입니다. 구라뻥 1%고요. 제우스님이 잠시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다 겨울피님, 소나무 미호 코스. 고양이 되십니까? 반대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어요. 성공입니다. 기름 말랐어, 전기 자전거는 앞으로 한 발로 타든가, 뭐 한 팔로 타든가. 아니, 나 같은 사람, 겨울피님은, 저거 있어요. 겨울피님은. 연습할 땐 되더니. 따시님, 이건 힘 아니에요. 힘 아니고. 못 피곤 어려울 텐데. 전진. 땡기야. 루피님. 블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루피님. 동구리 선수 지난주에 대박을 하나 쳤죠. 어려운 미션 지난주에 했는데 비교적 그거보다 쉬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따시님. 힘이 좋은 따시님이지만 요거 까다로워요. 아, 그러면 닿지요. 그렇지, 그냥 밀고 나가. 살려. 밀고 나가. 뭐야. 땡. 루피님 제일 높은 데 봐봤죠? 루피님? 잘 돌아. 걸로 올라가면 없어요. 예? 걸로 올라가면 없어. 바깥... 자, 동그리 아빠. 나이스. 나는 저거. 됐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나이스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동그리 아빠. 동그리 아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동그리 아빠. 루피 선수. 좋아요. 다리 걸리네. 페달이 걸린다. 아까도 그러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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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성공입니다. 깔끔한 성공. 자, 조금 늦게 도착하신 제우스님 도전을 해봅니다. 오! 깜놀! 동구리 선수, 동구리 선수, 동구리 선수! 좋아요! 초! 깝습니다. 여기까지. 자, 마파로 코스! 루피님이, 살짝 잘못 들어갔어요. 이 바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파로 코스가 마빅, 파랑새, 루피님이 이 순서대로 성공을 해갖고 이름이 마파루예요. 초기에. 마파루겨? 마파루겨? 마파루 전기인겨? 반칙 나이 반칙. 쳐주지 맙시다. 아니, 저것도 없네. 겨자 빼. 그런데 루피님이 이제 타면서 평페달로 갔어요. 당시 성공할 때는 클릿페달이었었고 평페달로. 살짝 부족해요. 루크님, 여기 몇 번 경험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매번 하지만 매번 쉽지는 않아요. 따시님. 만약에 내가 올라가면 다들 너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잘못 들어갔는데? 그러나, 오! 상관이 없네요? 네. 오, 여긴 아직 적응을 했어요. 그쪽 잘못 가면 슬림나. 겁나게 훌륭하신 분. 오. 쉽긴 한데 슬림나. 루피님, 똑같은 코스로! 아, 이렇게 되는 게. 아, 고기가 힘들구나. 이게 정상인데, 시원하게 따시님이 올라갔어요. 탄력을 받아야 된다고. 용감하신 분! 용감하신 분. 그냥 용감하신 분. 루피님, 좋아요. 오, 앞이 들려서 흔들렸는데도 살려내. 와, 엄청 달라. 요즘 간헐적 다이어트. 제우 스님. 스님이 오늘도 토마 스님과 더불어. 제우 스님. 아, 동구리 아빠. 동구리 아빠 체인 오일을 1년에 한 번 친대요. 일자로 가지 말고. 동구리 아빠. 요새 간이 살짝 보였어요. 좋아. 오늘 아무래도 나는. 토마 스님이 이제 겨울비님 성공. 얼로 해도 올라가요.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가야 돼.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 돼. 페달을. 오호호호호. 저기만 보고 땅 보지 말고.
자기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오! 이야! 될 뻔했어요. 자, 가요! 토마스도 할 수 있다! 됐어! 됐어! 해당 소리가 보이지? 계속 가운데. 이거 앞만 보면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기회에. 어머, 어머, 어머! 힘이 남는데 기술이 없어. 동구리 선수가 이제 중급을 넘어 상급으로 가고 있어요. 요거 올라가면 이제 상급자가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아까 잘못 봤어. 지금. 아까 잘못 봤어. 한 달만 안 쓰고 서두르지 마. 그래도 이렇게 와야 돼. 됐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코스 이름이 없는데 지금 토마스님 와서 똥침 코스라고. 생긴 게 똥침 넣기 좋게 생겼다고. 차, 이름도 진짜 부르는 거. 자, 로크님. 자,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됐고, 이제 마지막 가면 또 어려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올, 아이고, 왜 포기를 했을까? 이제까지 아무도 성공 못 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벗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로크님. 올라갔어요. 이거 이러다가 이 바이크 퇴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기다리지만 멈추지 않으면 가네. 똥꼬 쪽으로 가면 실패해요. 오, 좋아요. 이제 마지막 가면 여기서 가. 루피님. 아,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동구리 아빠. 됐다. 됐어, 됐어. 아. 똥꼬에 빠지면 안 돼요. 똥꼬에 빠지면 안 돼요. 됐다. 어, 살짝 위험했지만 살렸고요. 이게 관건이야. 됐어. 근데 사실 저긴 전기래도 뭐 쉽지 않은데.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야, 일단. 맞아요. 아, 옛날 저거 타게 되는 거 다시니? 원래 날탔다. 좋아요. 이건 문제가 없는데. 뭐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루피 선수? 아, 똑 빠졌어요. 똥꼬 쪽으로. 다른 각도에서 찍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정확히 올라왔고요. 예. 네. 살려, 살려.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아! 바위 이름을 똥꼬 바위라고 줬어요. 그냥 올라가, 그렇지. 자. 아유, 힘들어. 고생들 많이 합니다 오늘. 좋아요. 됐어. 좋아요. 됐고요. 안정적이고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훌륭하신 분. 자, 박준영 코스. 박준영. 오, 깜짝이야. 누군가가 박준영이라고 바위에 새겨놓은 것. 박준영 코스. 박준영이 과연 없어요. 이 바이크라고 유리할 건 없어요. 올라가서 조향을 해서 꺾어야 되기 때문에 꺾어야 돼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루피님, 아, 루크님. 오, 나이스야. 근데 땡입니다. 냉정하게 땡입니다. 이 바이크 겨울비님. 이 바이크라고 유리할 건 없어요. 여기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동그리 아빠에서 좀 간이 부어갖고 지난번에 그 주먹바위 진짜 어려운 거 성공해서 그 이후로 좀 더 부었어요. 오늘도 간분사나이 동그리 아빠 간만 부었어요. 간만 부었어요. 좋아. 아, 이 바이크 좋아요. 아, 성공했어요. 동그리 아빠, 좋아요. 아, 거기서 또 왜, 따시님, 좋아요. 아, 아깝네. 루크님, 좋아요. 좋아요. 아, 동그리 아빠. 길도 보여. 보인답니다, 지금. 보여?
똥꼬가 껴서 아프겠어요. 루피 선수 좋아요. 아, 바짝 붙였는데 안 돼요. 루피님이 계속 아쉽게 됐어. 아, 나이스. 아, 콘 좋고, 콘 좋고. 아, 땡. 아쉽니? 됐어. 오케이. 어떻게 조향을? 아, 끈다니까. 절로 가면은 좋아요. 아, 또 잘못된 것 같다. 오, 잡아. 샹! 방탄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일상 가고 한번. 별피님? 오! 한 방인가요? 그 사람이 식당 주인인가? 다른. 땡입니다! 땡입니다! 돈이 없죠. 사다리 코스 중 맨 위 코스. 아, 즐겁습니다. 좋고요. 아, 이거 형아. 봐, 여기 코스가. 오, 좋아요. 어, 모르는 코스인데 한 방에 성공해버리네. 따신이 역시 대단해요. 예. 루피님. 여기 어떻게 조향을 해요? 아, 이렇게. 잘못 들어왔네. 조향으로 가나? 조향으로도 돼요. 오, 좋아요. 마지막! 땡큐요! 오, 성공입니다. 훌륭하신 분 성공입니다. 루크님. 코스를 모르겠어. 막 그냥, 막 그냥 가본 길이야. 루크님. 좋아요. 꺾었고요. 꺾었어요? 아, 밑으로 빠져버리네. 못 가요. 자, 맨 꼭대기. 성공을 하면은 화면빨이 좋은 곳 제가 선호해요. 그래서 화면빨이 좋은 곳. 아, 루피님. 기대를 말해야지. 아니, 왜 조향이 안 돼? 조향을 하려니까. 끝까지 내려봐야죠. 아니, 거기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텐션 볼트 이렇게 또 맞춘 거니까 방 하나 끊어놓는 거야. 아, 여기. 대성아 울퉁바위 자신님. 아우, 아우, 땡. 동물이 아빠. 잠시만요, 저도 먼저 가면 될까? 바이크 과연 여기를 토마스님 오늘 꽤 여러 번 들이대요. 오, 좋아요. 오, 상당히 좋아. 아유. 저기보다 여기가 쉴 텐데. 길이 딱 있어요. 길이 딱 있어요. 예. 좋아요. 예. 정확해요 지금. 저 하고요. 아, 정확히 들어갔는데. 다시님. 좋아요. 너머만 가면 아, 기술 필살기. 호핑으로 올라가. 동그리 아빠가 오늘 뭐 된 거 없다. 요것만은 내가 하고 간다. 지금 이를 악물고 밥값을 하느냐? 못합니다. 님, 전기값을 해야 돼요. 밥값이 아니에요 지금. 전기값. 여기서 올랐어. 올라는 갔고요. 아, 이거. 루크님. 좋아요. 아, 없어요. 자, 그렇지. 오, 성공입니다. 오, 멋집니다. 성공입니다. 와. 동그리 아빠.
땡크초를 밀고 올라갑니다. 과연? 없어요, 없어요. 너무 세요. 전기가 너무 세요. 아, 좋아요. 아. 자, 전기값을 해야 돼요. 전기값을. 전기, 전기. 어, 여기서. 아, 그만. 이 마이크고 저 마이크고 잘 타야 되는 거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동그리 아빠. 동그리 아빠. 스프라켓 바꿨어요. 뭐 별 쓸데가 없는 얘기지만 스프라켓 바꿨어요. 루크님이 오늘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오! 잘 들어왔어요. 좌회! 아,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데도 못 살려내는 루크님 되겠습니다. 어디서 뭐가? 자, 전기값을 해야 돼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됐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동물이 아빠. 없어요. 자, 방금 전 겨울비님이 누진세를 각오하고 누진세를 안 내고 성공했어요. 아, 또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라가. 촬영은 나중이고 따라가겠습니다. 오! 거의 됐어. 어. 앉아. 예전에 하단으로 올라간. 하단으로 올라갔다고? 어. 똑도 없이. 오, 잘했어, 잘했어. 다시님, 잡아야 돼요. 저 오늘 또 떨어지잖아. 우리는 그렇게 들어갔건 안 되고. 잡아. 여기까지는. 어, 됐어. 어, 훨씬 나? 예, 네, 될 것 같아요. 어, 다시님. 좋아요. 좋아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유! 아깝이. 항상 왼쪽으로 넘어져. 그러다가, 씨, 그러다가 넘어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션. 작두 탑니다! 오, 됐어. 오, 됐어요. 아유! 동물이 선수. 느려요. 오, 오! 그러나! 오, 따스님. 승승장구 따스님. 안 돼요. 네. 오, 좋아요. 어, 어디 가? 될 듯, 될 듯. 동물이 아빠. 속도가 느려요. 따스님! 좋아요! 으, 잡아. 브릭 잡아야지, 씨.